단결! 구독! 눌러주시지 말입니다! 투성해죠. 자, 여러분들 유튜브 우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오늘 대결은 바로 우루프 모드! 손가락이 중요하냐 아니면 챔프가 중요하냐. 바로 이 챔프가 그래서 우루프 중에서 안 좋다는 챔피언들 우리 여기 지금 챌린저 대 브론즈거든요. 위쪽 팀은 이제 챌린저고 밑에 팀이 이제 브론즈 팀인데 골라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쓰레시 원 진짜 모르겠네요. 네, 과연 이렇게 우루프에서 안을 챌린저가 하고 그리고 우루프에서 정말 좋다는 뭐 리브 뭐 알리사 등등을 했으면 어떤 팀이 이길 것인가 이걸 해보는 컨텐츠입니다. 자,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랜딩형 방송 모르겠어요 여러분. 네, 잘 모르겠습니다. 워익이 좋은.. 워익 근데 워익은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잘 고른 것 같아. 진짜 쓰레기일 것 같아요 우루프 모드에서. 자, 지금 텔레포트로 기선제압 먼저 했죠. 뭐 코앞 거의 뭐 2cm였는데 텔레포트 썼네요. 야, 플래시 니달리. 요와! 브론즈 팀 일단 기선 제압에 성공합니다. 미니언들이 스마트. 잠만. 나 진짜 브론즈야 지금. 뭐 이거 맞추고 뭐 거의 뭐 자기를 데려올 의욕을 할까 생각했나 봐요. 자, 근데 무빙을 안 했죠 방금 2차 시키 전에가. 자. 자. 자, 이제 리븐이 미드로 가고 이거 근데 뽀뽀가 좀 캐리할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애쉬는 아무리 봐도 좋을 것 같은데. 예. 저 W 스킬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 저거 W? 아, 지금 쓰레쉬. 오, 여기서 이제 무빙. 이제 무빙 시작됐죠, 이제 쓰레쉬. 챌린저 무빙. 여. 네, 네, 그대로 헬퍼 아닌 거 인증했고요, 지금. 아, 닉네임을 보이게 해달라는 분들이 많아서 닉네임 보이게 해드릴게요, 그러면. 자. 어이구, 지금 피읍이. 아, 저 야쏘. 야쏘가. 더블 어디다 쓰나요, 지금? 역시 브론즈인가요? 자, 브론즈. 자, 아이고, 아니, 자꾸 W를. 달런이 어디다 쓰는 건가요? 뭐, 허공에. 이블링 예측했나요 지금? 아, 이게 지금 전판의 챌린저 챌린저 정말 이제 수준 높은 경기 보다가 아 이제 여러분들 드디어 우리 여러분들 눈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제 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 계속 지금 상대 정글 들어가고 있고요. 자, 카타리나. 오, 좋아요. 와드 받고 도망가는 거. 지금 오 잡혔고요 지금. 자, 2대2인데 여기서 자 트런들 깔았고요. 아, 뒤 잡아줍니다. 아, 그리고 분명 우루프 안 좋은 챔피언들을 골라줬는데 왜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거죠 도대체? 자, 밀었고요. 아, 지금 플래시로 갑자기 빠지고요. 득표 맞추고요. 들어오는 거 밀었다가 들어. 야, 2차가 식기 전에. 야, 쓰레쉬. 야, 근데 그래도 리브 대치 잡아주고 이거 납치한 거죠 2차가 식기 전에가 지금. 어어? 야쏘 실수했죠 지금? 한번 와갖고요. 아니 분명히 브론즈가 그 챌린저 팀에게 굉장히 안 좋은 챔피언을 골라줬는데 지네들도 안 좋은 캐릭터를 골랐어요 지금. 자, 트런드. 우리 니달리는 거의 뭐 창만 잘 맞죠 창만. 자, 자, 애쉬 왔습니다. 애쉬 굉장히 세요 지금. 자, 자, 우리 브론즈 팀 이런 거 처음 보는 무빙이죠. 뭐, 한 대도 안 맞아요 지금. 오, 그래도 그래도 리븐이 지금 굉장히 잘해주고 있고. 자, 여기서 야쏘가 아,
아 입에 왔어. 근데 사망합니다. 자 사드가 지지 도망가는데 여기서 어 이거 그냥 먹는 게 낫지 않았나요? 여기 데미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죠? 왜 이러죠 이거? 와 이거 뭐죠 이거? 버그인가요? 왜 저렇게 막 어 저 왜 그러냐? 데미지가 뭐 많이 들어가는 것처럼 나오냐? 이거 보세요 지금 데미지가 뭐 19만이 뜨네? 자 아 우루프는 피통이 많아서 그렇다. 아 피통이 많아서 그렇구나. 아 우루프에선 이렇게 나오네요. 지금 K 이걸로 나오기 때문에. 네. 자 지금 이제 탑쪽으로 가는데 지금 탈론. 자 올해 탈론입니다 지금 브론즈. 자 야소 막았고요. 들어가서 뺐다가 아 이거 왠지 왠지 두 명 다 잡힐 각인데 요. 오 야 그래도 야 브론즈 탈론 저 야소 큐 피해주면서 이 스킬로 요 좋습니다. 자 지금 그리고 쓰레쉬를 골라줬기 때문에 쓰레쉬는 웬만한 챌린저들은 다 쓰레쉬를 잘하거든요. 자 여기서 골아파도 아 그래도 잡아줍니다. 이 리븐이 좀 생각보다 잘해주고 있어요 지금. 자 쓰레쉬를 골라줬기 때문에 자 여기서 과연 야쏘가 어 야쏘까지 잡아주면서 이제 점점 우리 브론즈팀 챔피언을 이렇게 골라준 덕을 보고 있습니다. 6렙을 찍으면서부터. 아 하지만 자 날라가서 애쉬가 애쉬 궁쿨이 거의 20초거든요 자 또 맞췄고요 궁 썼고요 오면서 야 이거는 애쉬 쓰레쉬가 바텀을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아 잡아주면서 카타리나도 잘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야스오 트런드를 아주 제대로 골라줬는데요 지금. 자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자, 텔포트하고 지금 리븐 왔고요. 아 궁극기로 리븐 바로 견제하네요. 뽀뽀 지금 상대 자 들어오는 거 계속 더블 걸면서 어 근데 이거는 자 여기서 들어와서 스톤 걸고 바로 잡아줍니다. 자 쏘 아 쏘 맞췄 못 맞췄습니다. 오 잡았는데 여기서 텔포트하고 누가 오죠 탈론. 아 탈론 오자마자 궁극기로 그냥 죽입니다 쏘. 자 자 지금 립은 용 쓰고 도망갑니다 일단. 자 립은 현재 4킬이고요 이게 이제 후반으로 가면은 과연 어 지금 혁구의 전용 먹었죠 우리 그 워익이. 워익이 이제 6렙을 찍었기 때문에 아 궁극기 그대로 둘 다 빗나가고 자 이제 왔습니다 왔는데 여기서 자 탈론 먼저 잡았고요 자 들어오는데 어 워익이 안 죽어요 지금. 어 워익 피읍 그리고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오, 자, 리븐 등장했는데, 여기서. 오, 피했구요! 하지만, 여기서 리븐이 과연, 오, 이거 리븐이 깔끔한데요, 이거? 야, 리븐 이거 브론즈 맞나요, 지금? 투 간지 선수? 자, 궁극 그대로 맞췄구요! 아, 하지만 여기서 뽀뽀가 킬을 굉장히 많이 먹고 있습니다, 바텀에서. 자, 뽀뽀가 더블 킬 달성하구요. 자 여기서 지금 아 사스가치가 따라와서 바로 탈론을 마무리해주는 모습이네요. 이게 지금 수운이 나오지 않으면은 워익 막을 수 없거든요. 이 리븐도 아무리 잘 커도 어차피 워익궁 한방이면은 아 지금 타임 못 맞췄죠 지금 쓰레쉬가. 자 아 궁 그대로 맞추면서 어 잡혔죠. 자 그리고 리븐 왔는데 과연 잡을 수 있나요? 어 리븐 도망갑니다 일단. 자 카타 등장 네 카타 퇴장 네 카타. 자 탈론 등장 자 탈론 등장. 오 이 알리스타가 여기서 오 근데 드론들 날라. 오 드론들이 갑자기 왜 이렇게 세졌죠? 자 드론들 자 드론들 오 꿀잠 정도 알리스타. 자 지금 바텀타워 너무 많이 밀릴 지금 바로 2차까지 까이나요 지금 2차. 아 워익궁 들어가고요 여기서 바로 죽으면서 2차 타워까지 깔깁니다. 어 저 플래시 들어가서 야 애쉬궁 뭐죠? 잠깐만요 애쉬궁이 분명 일로서 날라왔는데 애쉬가 여기 있나요? 방금 뭐 잠시만 방금 뭐죠? 아 애쉬가 궁을 여러분 애쉬가 궁을 집에서 개멋있었어요 방금.
에시아 궁을 여기서 날리고요. 날리면서 와서 때립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집에서 에시 궁을 날려서 와서 때리는. 야, 이거 에시 뽀뽀 선수. 거의 뭐 논타기 장인이죠? 자기도 신기했던지 봄 이거 대박인데 하고 자기가 자기 플레이 놀래고 있어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좀 버그인 줄 알았어요. 지금 방금. 맞춘 게 더 대박이네요. 자, 뽀뽀. 아하하하, 산스같이 숨었다가 이런 재간둥이 플레이. 아, 그리고 궁기 썼는데 우리 니달리 피했고요. 자, 이제 뭉쳐다니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지금. 자, 이거는 이제 진입을 해줘야 되는데, 자, 알리스타가 궁을 쓰고 진입을 합니다. 이건 뭐죠? 야, 이거 알리스타의 신개념인데요? 나 궁 쓰고 진입하는 건 처음 봤어요. 하지만 잡아줍니다. 보통 더블크로 들어간 다음에 궁을 쓰는데 알리는 나 들어간다 궁을 먼저 쓰고 스탕. 자, 여기서 카타리나가 플래시로 도망갑니다. 자, 트런들. 자, 불기둥 4초마다 소환하죠 이제. 자, 지금 이제 또 탑 쪽으로 모였습니다 우리 챌린저 팀. 좋습니다. 자, 여기서 피했고요. 자, 리븐이 요무 쓰고 멋있게 달려오죠. 리븐이 굉장히 초반은 잘했는데 지금 중후반 넘어가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자, 점점 이제. 자, 그래도 알리가 마무리해 주고, 하지만 슬로우, 무한 슬로우기 때문에 또 뽀뽀와 잡히면서, 이렇게 되면 지금 브론즈 팀에서 뽀뽀한테 지금 애쉬 준 거 굉장히 후회하고 있죠. 자, 들어가서 슬로우 걸렸기 때문에, 자, 하지만 무한 점프로 그래도 살아갑니다. 자, 그래도 여기까지 잡았고요. 이거는 근데 뽀뽀를 어떻게 잡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자, 애쉬궁 그대로 또, 자, 그대로 어디로 갑니다. 아, 이게 좀 우르프가 여러분 시간이 되면은 제가 한번 우르프에서 스킬 금지를 한번 해보면은, 스킬 금지를 하고 우리 브론즈 분들이랑 하면 제일 있을 것 같은데. 아, 이게 우르프가 내일까지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없어서. 리본 바로 잡혔죠. 아쉽네. 자, 더블킬 달성했고요 애쉬. 아, 애쉬 트리플킬 달성했고요. 자, 애쉬가 여기서 워익이 그대로 뺏어먹네요. 자, 쓰레쉬 뭐 헬퍼란 얘기하고 있고 지금. 아, 브론즈팀 초반에 분명 기세가 좋았는데 중반 넘어가면서부터 뭐가 없습니다. 리븐도 지금 수훈을 뽑아야 되는데 수훈이 안 나오고 있어요. 수훈을 뽑아야 그나마 뭐 좀 될 것 같거든요. 지금 또 이제 쓰레쉬한테 겁먹어가지고 그래만 던지면 그냥 플래시가 쭉쭉 빠지고 있습니다. 자, 애쉬궁까지. 자, 여기서 자, 워익궁. 워익궁에다가 또 쓰레쉬까지 그대로 콤보. 여기서 카타리나 존냐 쓰면은 그 이후에 바로 사방이죠. 자, 뽀뽀 뽀뽀 너무 셉니다. 자, 이거 뽀뽀 너무 센데요. 야, 자, 궁극기. 그대로 이상한 데로 날아갑니다. 사스가 뛰지? 피어서 지금 도망가는데, 자, 지금 서로 요무 쓰고 올까 말까 하는데, 뽀뽀가 지금 무한 슬로우 날리고 있어, 무한 슬로우. 자, 탈론 금버튼 쓰고, 이게 어디서, 우리 탈론 선수가 이제 어디서 본 게 있기 때문에, 지금 날아갔어요, 수훈으로. 좋죠, 이런 거. 네, 수훈으로 풀어서 날아가서 그대로 집까지 내려갑니다. 자, 여기서, 근데 사스가 지지가 안 죽습니다. 이거 W를 장막으로 다 피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여기 카타리나까지 잡히면서 이게 지금 워익이랑 트런들이기 때문에 죽지 않고 있어요. 자, 그대로 궁극기까지 쓰면서 쿼드라켓 달성하는 워익. 워익이 분명히 쓰레기라고 아까 뭐 워익 주면서 굉장히 좋아했는데 브론즈 스킬 때 웃고 난리 났었는데 그런 워익한테 지금 13킬 3제스 13어시 좀 많이 털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워익도 그대로 또 탈론 죽으면서
아, 워익 왜 이렇게 센가요, 워익. 아, 워익 트런들, 트런들. 자, 트런들. 아, 트런들 죽었고요. 자, 그리고 애쉬 등장했기 때문에 애쉬가 다 죽이면서. 아, 우리 리브는 초반에만 강했던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게임이 끝나면서 챌린저 팀이 브론즈 팀을 이기고 승리를 가져갑니다. 네, 이렇게 게임 끝나네요. 아, 우리 챌린저 팀 그리고 브론즈 팀 둘 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자, 안 좋은 거를 골라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챌린저 팀이 승리로 돌아가네요. 자, 우리 챌린저 팀 수고했고, 수고했, 다 수고했다고 전해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갈 때 가더라도 구독 한 번쯤은 괜찮잖아?